매너 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체상태 통쾌한 운전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댓글에 일정 보통에 제가 운전자 시점으로 장내기는 코스 풀코스 도는 영상을 찍어 올려드렸더니 이정 보통도 좀 찍어서 올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자 지금부터 이정 보통 장내기는 풀코스 영상 운전자 시점으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는 베르나니까 베르나로 시험 보시는 분들은 공통적이고요. 자, 혹시 엑센트로 시험 보시는 분들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엑센트로 시험 보시는 분들은 제가 올려드린 엑센트 영상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자, 시동 걸려면 키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반으로 올라가죠. 그럼 시동이 걸린 겁니다. 자, 채점기 보이시죠? 100점 만점에 80점 할게요. 주황색은 과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파란색은 과제를 남아있는 과제들입니다. 끝나면 초록색으로 바뀌는 거 설명드렸죠. 전조등 조작 자, 전조등 오프, 미드, 전조등 상향등, 하향등 조작을 각 1회씩 실시합니다. 이때 조작하면 감점 먹습니다. 켜세요 하면 조작하셔야 돼요. 전조등을 켜세요. 자, 두 칸 올리고요. 전 보이죠? 두 칸 여기. 예. 5초 내에 상향등으로 전환하세요. 상향등 그냥 미시면 됩니다. 툭 파란불 들어오죠? 이게 상향등이에요. 이때 가볍게 미세요. 5초 내에 하향등으로 전환한 후 전조등을 끄세요. 자, 위로 올린 다음에 예, 끄시면 됩니다. 이때 깜빡이 안 켜지게 조심하십시오. 기어 변속 능력을 점검. 자, 기어 변속 꼭 삑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안 듣고 그냥 하시면 감점됩니다. 10초 내에. 자, 브레이크 밟고 레버를 드라이브에 넣었다가 드라이브 다시 파킹 전환하세요. 드라이브 놓고 삑 소리 듣고 삑 됐죠? 이제 파킹. 예. 이때 삑 소리 안 듣고 넣으시면은 10초 지나가니까 감점되니까 꼭 삑 소리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자, 이렇게 출발이 뜨면 출발 신호 좌측 깜빡 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미리 내려도 상관없습니다. 기어를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출발하시면 실격됩니다. 출발하세요 하면서 출발하십시오. 자, 출발하세요 됐죠? 자, 브레이크 떼시고 이제 삑 소리 나면 깜빡이 끄시는 겁니다. 이게 출발 신호입니다. 아직은 엑셀로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돌발이 있기 때문에 아직 돌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로 가세요. 네. 하고 요 빨간불이 꺼지면 끄시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출발. 이때는 돌발이 안 나와요. 돌발은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 랜덤으로 나옵니다. 자, 엑셀을 밟는데 20은 안 넘게, RPM 1500 안 넘게 살짝 터치해 주면서 가시고요. 경사로는 위에 정선이 살짝 안 보이거나 아니면 채점기에 주황색이 들어올 때, 자, 주황색 들어오면 정지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마음속에 3초를 세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시간이 표시돼요. 이 3 되면 이제 엑셀을 밟고 경사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내리막에서는 브레이크를 살짝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야 속도를 줄여요. 10km 이하로 내려가십시오. 자, 왼쪽을 보면서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좌회전 우회전 영상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왼쪽으로 또 보시면서 제 시야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저 앞을 보시면서 주황선 들어오면 같이 핸들 돌려주시고요. 자, 신호등은 10초 또는 15초 이내에 바뀝니다. 시험장마다 학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적신호니까 정지하시고요. 예. 자, 돌발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돌발 끝났기 때문에 안 나오죠, 그죠? 예. 자, 주차 들어갈 건데요. 주차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 아무데나 하시면 되는데 1번이 가장 편합니다. 우측 보시고요. 자, 저는 기존이 항색선이 창틀 절반에 맞춥니다. 또는 사이드미러의 절반. 자, 이거는 운전자 시야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 그리고 뭐 이렇게 숙여서 여기 도어락 손잡이에 맞추느냐, 다 틀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개만 살짝 또 등받이는 붙이고 고개만 살짝 돌려서 예, 창틀의 절반 정도나 절반보다 약간 옆에 이렇게 맞춥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다 돌립니다. 다 돌리시고 쭉 가는데 여기 와이퍼 노즐, 워셔액 노즐 보이죠? 노즐이 항색선에 맞으면
것이다. 이렇게 뭐 정확히 하면 약간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눈은 두 개이기 때문에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노즐에 맞으면 정지, 핸들을 자 원위치 시키는 게 아니라 한 바퀴만, 글자가 위로 올라가면 360도죠. 한 바퀴만 올리시고요. 이렇게 살 가시면 저절로 허리가 펴져요. 이거 보시면 앞으로 오셔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펴지면서 왼쪽으로 저절로 살짝 붙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펴지면서 붙어요. 이 상태에서 핸들 이제 원위치 해주시고요. 가는데 여기가 만약에 많이 떨어졌으면 우리 관광버스 춤 있죠? 이렇게 살짝 갔다가 반대로 갔다 원위치, 살짝 갔다 반대로 갔다 원위치 하면 이렇게 붙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 명심하시고 브레이크 쓰면서 그 다음에 노란선을 창틀에 4분의 3 정도 맞으면 예, 정지. 그 다음에 핸들 반바퀴 돌리시고요. 고개를 살짝 내미셔도 됩니다. 이렇게 살짝 내미시면 여기가 보입니다. 자, 항색선 꺾이는 부분 있죠? 저 꺾이는 부분하고 사선이 되게 또는 항색선이 이 도어락 손잡이까지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꺾이는 검지선 꺾이는 부분하고 나란하게 사선이 되게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왼쪽 다 돌리시고요. 그 다음에 후진 넣고 예, 들어갑니다. 이때 오른쪽 보시고 항색선이랑 맞으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오른쪽 공간이 없죠, 그죠? 이건 좀 더 앞으로 갔어야 되는데 앞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반대로 푸시고 그대로 주차 들어가세요. 괜찮습니다. 예. 확인되면 주차벨 걸리시고 삥 내리고 자 왼쪽은 넓고 오른쪽은 좁아요. 이때 그냥 나가시지 마시고 왼쪽으로 다 돌립니다. 다 돌리시고 우측이 살짝 이렇게 끝에 저기 검지선 끝에랑 내 차랑 딱 이렇게 사선이 되게 맞추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다 돌리세요. 예, 이럴 때 수정 방법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넓어지죠, 그죠? 넓어집니다. 넓어지고 다시 원위치 하고 그리고 다시 맞추는 거예요. 절반 정도의 스탑. 그러면 자 오른쪽에 절반, 사이드 미러의 절반. 이 상태에서 오른쪽 다 돌리시고 예, 나가시면 오른쪽 뒷바퀴 안 걸립니다. 이렇게 안 걸리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정지하고 풀고 그리고 나갑니다. 이렇게. 주차 시간 초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측으로 나갈 때 중앙선 안 넘어가게 좀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게 오른쪽에 보면 중앙선이 살짝 끝에 걸쳐지는 거 보이죠? 이때부터 핸들 돌리세요. 여기 때부터. 자 이렇게 아니면 사이드 미러 밑에 저기 이쪽 오른쪽 길 가장선이 걸치죠. 이때 핸들을 돌리시면 됩니다. 이때 돌리시면 중앙선이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도시면 오른쪽 뒤에가 뒷바퀴가 안 걸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드 미러 밑에 항색선이 걸칠 때나 아니면 앞에 와이퍼 끝에 걸칠 때 핸들 돌리시면 됩니다. 예. 자, 시간 단축을 하시고 싶으시면 지금 돌발이 나왔기 때문에 이럴 때 그냥 살짝 밟아주세요. 예. RPM 2000 안 넘게 예,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참고로 올려놓은 우회전 영상 있죠? 자, 그 영상 보시면서 안 보이면 저쪽 보시면서 타고 가듯이 예. 자, 여기서는 이제 좌측 깜빡이 켜셔야 되겠죠? 좌측 깜빡이 예, 스탑 예. 자, 이때도 마찬가지 핸들 꺾을 때는 저쪽에 건너편에 중앙선 보이죠? 중앙선이 사이드 미러에 예, 크로스 될 때 핸들링 시작하시면 돼요. 예. 자, 앞에 신호등 보시고 자, 엑셀 살짝 밟았다 떼세요. 그리고 이럴 때 돌리시면 끝에 걸쳐지는 거 보이죠? 이렇게 끝에 걸쳐지고 이런 식으로 돌리시면 핸들은 가볍게 잡으시고요. 아무리 꽉 잡을 필요 없어요. 꽉 잡으면 오히려 자꾸 핸들이 움직여요. 예, 가볍게 잡으시고 항색선 안 보이면 왼쪽으로 보면서 여기 끝에 보이죠? 걸치게 이렇게 선이 보입니다. 밑으로 앞에 보고 풀고 다시 항색선 안 보이면 왼쪽 보고 끝에 걸쳐지면 밑에 선 보이죠? 선을 끝에 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끝으로 이제 앞에 보고 다시 풀고 자 가속 구간입니다. 엑셀을 살짝 20 안 넘게 밟고 가시다가 주황색 불 들어오면 그냥 붕 그죠? 그냥 줄여요. 20 표지판 넘어가기 전에 줄이시고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엑셀을 밟았다 브레이크 밟았다 살짝 쓰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한 번에 세게 밟지 마시고 밑에 선 보이죠? 타고 갑니다. 자 우측 깜빡이 언제 키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우측 깜빡이는 핸들 풀리시면 이렇게 종료 글자 보이시면 그냥 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 카페 언제 끄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안 끄셔도 돼요.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뜨면은요. 네, 더 이상 채점은 되지 않아요. 자, 반대로 돌리면 저절로 깜빡이 꺼집니다. 네, 이렇게. 축하합니다. 자, 이러면 뭐 더 이상 채점은 되지 않습니다. 사고 하나도 합격은 합격이에요. 자, 피 놓으시고요. 주차 브레이크 올리시고, 시험 진행 요원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모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1인 시점 영상이고요. 예, 각각 주차라든가 가속 구간의 영상을 따로 다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한 번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쾌상쾌 토쾌한 운전강사 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